응? 전쟁의 여군주가 듣고 있노라. 허튼 소리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신탁들이 어둠의 유배를 예견하고부터 우리 전사들은 수천 년 동안 훈련을 거듭했다. 그들의 예언은 결국 옳았지. 내가 대악마를 쓰러뜨렸으니까. 하지만 예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악마 무리가 다시 세상을 덮칠 것이며 아스카리에는 군대가 필요하다고 했지. 어디서든 투창이 필요하면 말만 해라. 물 건너가는 한이 있어도 아마존이 최고니까. 사람들은 왜 열쇠를 바위 밑에 숨기는 걸까? 금화도 그렇고 말이지. 아, 잠깐만, 소지품 좀 정리하고. 아, 이거 시간 꽤나 걸리겠는데? 빛을 맹목적으로 쫓지 마라. 그러다간 한밤중에 모래 언덕 사이에서 길을 잃는 수가 있으니 곤란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 번개 보호막이 적의 공격을 반은 막아줄 테니까. 발키리가 도와주는 걸 보고 수수께끼를 발키리라는 둥 하지 마라. 듣는 발키리한테는 하나도 재미없거든. 아마존 고향의 밀림에는 생명이 가득하다.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전사들이 새 동물 조응을 발견했지. 안타깝게도 거대 거미 도마뱀이었기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 잠깐, 체력 막대가 없다고? 변한 게 좀 있지만 이건 마음에 드네. 번개는 절대로 같은 곳을 두 번 치지 않는다지. 하지만 투창은 달라. 제도에는 백발은 영예로운 멸관이니 의로운 삶을 통해 얻는다라는 말이 있다. 분명 노인이 퍼뜨린 말이겠지. 삶이란 실체가 없는 갑옷이지. 뻔히 있다가도 내가 거기 익숙해지는 순간 사라져버려. 이쪽으로 와서 귀를 좀 빌려다오. 영원히.